2019년 ATP 파이널스 독일의 알렉산더 제베르 선수의 테니스 서브 동작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있다시피 이 제베르 선수의 팔 동작을 보면은 지난번에 메드베데프 선수의 팔 동작과 다르게 수직에서 약간 더 팔이 뒤로 넘어간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 그 수직에 가까운 팔에서 이 뒤로 넘어간 팔 동작이 나오는 것은 팔 자체만 넘어갔다기보다는 팔과 함께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거는 또 선수들의 스탠스 모양과 허리 동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90도 수직 내지는 90도에 가까운 85도나 80도까지는 가고요. 이 저베르페 선수나 조코비치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팔이 좀 더 뒤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선수들 몸 동작과 연관된 팔 동작인 거고 팔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지금 팔을 올려봐도 수직에 가깝게, 그러니까 토스하는 거를 왼팔로 한다 그러면 왼팔이 귀에 닿도록 왼쪽 귀에 닿도록 올릴 수는 있는데 귀 뒤로 팔만 자체적으로 넘기는 거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유연성이 워낙 좋으신 분들은 가끔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 팔 각도를 하려면은 이 몸통과 함께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즉 수직을 넘어서서 이렇게 올라간 팔이 이렇게 수직을 지나가는 높이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토스 높이도 보면 역시 수직이 가깝게 올라가 있죠. 예, 이런 부분 유심히 보시면서 제베르프 선수의 서브 동작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베르프 선수도 지금 팔이 여기 와 있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확실히 지금 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왼쪽 가슴 밑에 쯤까지 지금 손바닥이 올라간 게 보이죠. 그 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하고 라켓 떨어질 때도 몸쪽에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라켓이 앞쪽으로 떨어질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팔이 뒤로 빠지죠. 예, 지난번에도 메드베데프 선수의 테니스 서브 동작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토스하는 팔이 바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엔 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또 모르고 따라하는 코치들과 그 코치 밑에서 또 배우는 참 선수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건 아예 애시당초 팔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을 타격하려고 공중에 올렸던 팔을, 그러니까 라켓 뜬 팔이 내려온과 동시에 토스한 팔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다시 제베르페 선수의 서브 동작을 보겠습니다. 자, 왼팔 토스한 동작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 이 팔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자, 몸으로 달려붙죠. 우선 배 쪽으로 왔다가 타격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 위까지 올라왔다가 라켓 훅 떨어지면은 그때 팔꿈치가 빠지면서 이렇게 뒤로 나갑니다. 라켓 스윙하면서 동시에 이 팔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참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 영상 그 받기 영상을 보시면은 그 외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라켓이 등 뒤에 붙었다가 자, 지금 토스하는 서브 동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켓이 이렇게 등 뒤로 넘어가죠, 지금요. 팔꿈치 보이고 라켓이 넘어가죠. 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공까지 가격하는 등 뒤에서 끌어올려서 치는 이 동작이 핵심인데 한국은 그건 없고 공 맞추기 직전에 꺾어라, 뭐 손목 틀어라 해가지고 앞쪽으로 밀라고 갈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토스한 왼쪽 팔이 몸에 붙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켓으로 팔 칠 것 같으니까 먼저 팔을 뒤쪽으로 잡아 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왼쪽 팔을 몸에 밀착을 시켜버리고 타격을 하죠. 이게 작용 반작용 효과까지 노려가지고 서브 파워를 극대화시키는, 제가 알려드리는 서브를 강력하게 만드는 특급 터보 같은 비밀 노하우, 특급 그 파워 업그레이드 노하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팔을 몸으로 붙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코치도 극히 드물어요. 제가 아주 극소수 몇 명이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거기도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왼팔을 내리는 타이밍, 그 다음에 내리는 속도, 그 다음에 내리는 방향까지 세 가지가 맞아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번 메드베데프 선수 서브 동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왼팔을 뒤로 빼는 동작을 하다가 앞쪽으로 당기는 동작으로 바꾸시기만 해도 뭔가 파워가 증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에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팔이 수직에 가깝게 안 올라갑니다. 그만큼 토스 높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팔을 앞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엎어지면서 싹 쏠려버리니까 중심 잡기 해서 왼팔 뒤로 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중심은 잡히는데 실제로는 서브 파워 동작을 파워를 연계시킬 때는 파워의 플러스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산더 저베레프 선수의 서브 동작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팔 동작에 유심해서 보십시오. 팔이 몸으로 붙었다가 스윙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브 동작을 찍어보면은 토스한 팔이 몸 앞쪽으로 오질 않습니다. 바로 옆구리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팔꿈치를 가지고 누구 뒤에 있는 사람 치듯이 팔꿈치로 쳐버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파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TP 파이널스에 출전한 선수들 다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팔 동작 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